좀 있을 것 같아요. 하나 더 누르는 거예요. 하나씩 하나씩. 동그라미 그려, 세은아 너는. 동그라미 그려봐. 어머니 이게 잘하실 것 같아. 워낙 먼저 솜씨가 있으셔가지고. 오. 대장. 엄마 해봤어? 아니 안 했어. 한 번도 안 해봤어? 어. 반죽이나 해봤지. 무슨 반죽? 밀가루 쌀 반죽. 수제비? 야 이거 너무 재밌다. 할머니가 해야지. 너 신경 쓸 수가 없어. 이거 뜯어가지고 여기다 붙여 그랬지? 할머니는 밥그릇 만들라고. 딱 분명 할머니의 무관심. 신경 좀 써줘봐. 작품을 좀. 생전 처음 와봤는데 하나 만들고 가야지. 뱀이야? 솜씨가 쓰시네, 줘봐요. 자, 봐봐. 언니 거 잘 해줄까? 할머니도 지금 할머니 거 만들어야 되는데. 토끼 해줄게, 토끼. 토끼 해줄게, 토끼 얼굴. 응? 토끼 얼굴에서. 짜잔. 오, 그치. 바깥 부분도 같이. 오, 야. 토끼 나왔다. 뭐야? 세은아, 뭐 했어? 토끼! 와, 토끼! 잘했다, 그치? 토끼! 우와, 진짜 잘했다. 토끼! 어? 연필꽂이 이런 걸 이렇게 만들던데, 보니까. 그 아이랑 엄마랑 다 좋아하는 그런 놀이다. 애들도 애들이지만 어머니가 더 재밌어 하시니까. 애들하고 가면 사실 애들 위주로 놀잖아요. 애들 노는 거 보는 것이 내가 노는 것보다 사실 더 즐겁기는 해요. 근데 이번에는 저거 한번 해봤으면 했거든요. 근데 해보니까 이제 처음이라서 그런지 되게 재밌어요. 가까우면 더 배우러 다니고 싶더라고요. 내가 엄마, 오빠한테 나도 이런 거 너무 배우고 싶다고 막 그랬더니 그릇은 사도 되니까 절대 그릇은 배우지 말라고. 왜? 그릇은 또? 배우면 진짜 푹 빠지게 된대. 아, 그래요? 직업이 바뀌어요. 아, 그래? 왜 그러냐면 부어서 나오는 거니까 기대감이 있잖아요. 그 기대감, 맞아. 기다리는 동안에 그 설레임이 사는 거랑 맛있다가 이렇게 변화시켜요. 엄마, 물레 이거 해봤어요? 사랑가요? 아니, 안 해봤어. 그건 아빠랑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나랑 해보자. 글쎄. 엄마가 손기술 이런 게 좋으니까 진짜 의외로 갑자기 잘할 수도 있어. 우리 물레 하자, 물레. 물레? 그것도 됐어? 손잡이. 오, 얘 열심히 하네. 잘하셨네. 오, 할머니가, 우와. 세은이. 오, 얘는 잘했네. 보니까 잘 그리고, 예. 야, 정말 감각이 있어.